사람의 소지였다. 그렇다면 장선호가 우리 할머니를 해쳤을 거다라는 내 예상 역시. 이제 장선호 자백 받아내야죠. 자백해. 나 죽으면 넌 그렇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재로와 그냥 다 자백하라고! 네 새끼냐?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. 다 보여주고 있습니까? 너 내 돈이잖아. 선호야. 형. 야, 얼굴 많이 좋아졌네. 내가 상처라고요? 아니, 내가 그렇게 중요하면 뭐를 먼저 보내? 장소로 먼저 보내세요. 그러면 이 핸드폰이랑 이자 감든 계좌 다 드릴게요. 지금은 자백해라, 선호야. 너한테 가족이 딱 하나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없애고.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? 장소로 지금 어디 병원에 있습니까? 가보시렵니까? 아니야, 놀랄 거 없어요. 그쪽 죽이러 온 거 아니니까. 나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진짜 법대로 처리하실 거예요? 네. 그리고 장선호를 죽이기 직전까지 몰아갔을 때도 장선호한테서 제가 보이더라고요. 변호사님이 버린 일입니다. 그 죽은 놈은 소각장에다가 보내고 새 세입자 오는데 집중전을 해드려야죠. 변호사님, 장선호는 저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. 사적인 감정도 복수도 다 잊으세요.